어떤 연극에 어떤 역할을 맡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요? 혹시 셰익스피어님 아니세요?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인 러브에서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 오늘 의상이 되게 멋있으신데 네. 포즈를 한번 취해주세요. 의상에 걸맞는. 고든 자세. 왜냐면 이게 굽어 있으면 이런 게 또 턱에 닿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데스노트를 했지만 데스노트는 그 단벌 신사의 거북. 고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올빼미도 그렇고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의상이 고든 자세를 자꾸 요구하는 바른 자세 홍보대사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바른 자세 홍보대사 배우 김동철입니다. 동작 영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또 한 번 다시 봤는데 여전히 좋더라고요. 16세기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열심히 상상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1월에 찾아뵈니까요. 좋은 공연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윌 셰익스피어의 세 분입니다. 정은성, 이상희, 김성철 배우입니다. 자, 왼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주방 한번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런 거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왼쪽편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이 셰익스피어 러브와 함께하게 된 소감을 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자리 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개막 이제 3주차인데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하고 공연 자체가 되게 관객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21세기고 이제 2023년에 참 다양한 매체가 있잖아요.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기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또 미디어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16세기에는 그렇게 다양한 예술이 존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썼던 말들, 우리가 했던 글들, 그리고 비올라,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이 하는 말들이 곧 예술이 되고 그게 연극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그게 엄청 다양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예술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을 지금 21세기에 녹여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관객분들께 그게 되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서 뭐 문성이 형 얘기했던 대로 더 노력해서 더 나은 공연, 더 흥미로운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공연들 임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다 모시진 못했지만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이 공연을 메워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정말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의 이 어떤 과정들이
앞으로 남은 공연 내내 관객분들께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판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우분들 그리고 프로듀서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